왜 그래요? 상표도 안 뗀 새 옷을 의자 바퀴에 깔리게 놔두진 않지. 보통 그렇긴 한데. 만져봐. 따뜻해요. 방금까지 누가 있었어. 아니,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. 옷장, 침대 및 가구 사이 한 번만 다시 확인하자. 선배, 전화 왔어요. 응, 희성 씨. 어, 자기 혹시 김무진 기자라고 알아? 김무진 기자? 어, 자꾸 지원이 너랑 아는 사이라고 그러던데. 당신 알아? 지금 김 기자가 희성 씨 공방에 있다고? 거긴 왜... 자기야, 김무진 기자 좀 바꿔줘봐. 어, 그게... 휴대폰을 차에 충전해놨대서 그거 가지러 나갔어. 어떻게, 오면 전화하라고 할까? 아니야, 서에서 만나자고 해. 알았어. 급한 일이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전해줘. 그래. 도둑이야, 도둑! 도둑이야! 잠깐만, 무슨 소리가 나? 저 지원아. 어. 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. 뭐? 자기야, 무조건 쉬어. 엄마한테 죽 좀 부탁할까? 어, 아니야. 그냥 약 좀 먹고 푹 자면 될 것 같아. 어, 혹시 전화 안 받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. 그래, 알았어. 선배, 가요. 어.
하긴 그래. 무슨 일이야? 저기 도둑이야 도둑.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저기 분명히 있었는데. 받아.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저기 나 오늘 좀 힘들었어. 근데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. 지금 바빠. 어? 바쁘다고. 알았어. 너만 날 믿어주면 돼. 지금부터 응 아니 로만 대답해. 할 수 있어? 어.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? 아니. 혼자 해결할 수 있어? 어. 딱 한 시간 줄게. 한 시간 안에 나한테 달려와. 보고 싶어. 네. 궁금한 게 있어서요. 남순길의 배우자로부터 도현수 씨 가방을 얻었어요. 그 안에 들어있던 녹음 테이프를 들었고요. 누구 목소리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? 말하기 싫으면... 엄마요. 네? 97년 엄마가 실종되기 직전이었어요. 엄마 목소리라고 간직하라고 제게 줬습니다. 아버지가 엄마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엄마 물건들을 가져갔어요. 얘기를 하면 다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. 그땐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나 봐요. 전 정신과에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어요.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불가능해요.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한 건데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한 행동 동기를 판단받아 본 적이 없어서. 그건 이해시켜 드릴 수 없어요. 형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.
조현수 씨. 네. 부디 다치지 마세요. 네. 전화 끊겠습니다. 내가 이따가 10시쯤 다시 전화할게. 공미자의 집에서 나온 저녁 7시 30분. 그 시간 이미 박순영 사망했어. 그럼 이 사람 누구란 말이에요?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범인을 지키고 싶은 사람. 죽겠어요? 범인의 엄마. 혜수가 그 시기에 의료 봉사자 중에 공범이 있다고 했거든요. 백혜수, 범인이 왜 블랙박스에 신경을 안 썼는지 알겠어요? 15년 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니까. 백희성이 깨어났어요. 뭐야 이거? 염상철이 쥐새끼 같은 게. 이리 와요. 이쪽으로 오라니까. 이리 오라니까! 이리 와! 오라니까! 그건 또 뭐야? 도대체 무슨 작당들을 하는 거야? 도혜수 씨가 흉기에 찔렸다고요? 네. 지금 어떤 상태예요?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. 도혜수 씨를 공격한 사람이 그 연주시 연쇄살인범이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그래서 해외 의료봉사단의 명단과 사진이 당장 필요하고요. 혜수가 원장님한테 부탁했다 들었습니다. 도혜수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명단과 사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한 명 한 명 일일이 사건 시간에 알리바이를 조사하면 됩니다. 재단 측에 절차를 밟는 것보다 원장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안 그래도 준비해놨어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저 잠시. 네, 차 형사님. 기자님, 지금부터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. 네. 지금 백만호 원장 집인가요? 네. 옆에 누가 있어요? 네. 조용히 그 집을 나오세요. 네? 도민석의 공범이자 도혜수 집까지 죽이려 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. 그게 누구죠? 백만우 공미자의 친아들 백희성이요. 기자님 반응하지 마세요. 백만우 공미자
모두 공범으로 추정됩니다. 수색영장 받는 대로 저희가 출동할 거니까 일단 조용히 그 집을 나오기만 하면 돼요. 왜 그러세요, 기자님? 아들, 지금 어디 있어요? 백희성, 어딨냐고?